사도행전 1장 8절 한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산업인들로서 현장에서 당연히 응답 받아야 되죠. 근데 응답이 없다면은, 뭔가 힘들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진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언약이 나와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절대적인 언약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말씀했고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만민에게 가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모든 족속에게 가라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이 나와 얼마만큼 상관이 있느냐,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데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내가 응답이 없다면은 얼마만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마지막 주신 그 절대적인 언약이 나와 어떻게 관계되느냐, 이 부분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은, 기도를 안 해도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전도와 선교로 모든 걸 연결하는 것. 그 기도를 안 해도 되어지는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산업인들로서, 지난 우리 산업인 집중훈련 때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만은, 세 군데 빈 곳을 살리는 부분들 놓고 이제는 본격적인 우리 산업선교에서 기도가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군데 빈 곳을 살려야 되는데, 어제 핵심에서도 산업선교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먼저 세계의 빈 곳이 있고, 교회의 빈 곳이 있고, 현장의 빈 곳이 있다라는 것. 이 세 가지 빈 곳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질문하고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 산업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 말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굳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그대로 열심히 여러분 노력해서 애써서 하면은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된 응답을 받아서 정말로 세계복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참된 응답은 뭘까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걸음 속에 성취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방법 안 찾아도 돼요.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은, 여러분 산업인으로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봐야 돼요. 이게 가장 귀중한 최고의 응답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인도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 참된 응답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참된 응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응답적인 응답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남이 축복인데, 만남의 응답인데, 이 만남의 응답은 그냥 만남의 응답이냐, 제자와의 만남의 응답.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만드는 제자와의 만남의 응답. 이게 가장 귀중한 응답이 아닌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에
과연 여러분 생을 두고 함께할 제자들이 있는가? 우리 정은주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은퇴해가지고 은퇴하면은 선교사로 나가게 될 것이다. 선교사로 나가면은 자기에게 생을 걸고 따라 붙일 중직자들이, 선교하면서 골프 칠 중직자들 줄 서 있다고 했어요. 원래 그분이 원래 그런 잘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정말로 만남의 축복이 가장 귀중한 응답인데, 여러분에게 복음 사역 속에 함께할 제자들이 있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잘해줘야 합니다. 존경하고 잘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때문에 생을 걸 제자의 만남이 내게 있는가? 우리 산업인들이 이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산업이 달라질 겁니다. 산업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산업인의 만남의 축복, 제자의 만남이 되어지면 아마 여러분 산업 현장에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분들 진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냥 산업의 만남이 아니라 제자와의 만남이 되어지도록. 혹시 산업을 전체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으면 직원들도 제자와의 만남이 되어지도록, 그냥 직원이 아니라 제자와의 만남이 되어지도록 이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이 제자들을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변화의 역사, 세계 변화의 역사. 세계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제자들을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성경의 렘넌트 일곱 명들은 하나같이 세계를 변화시킨 선교사였어. 세계를 변화시킨 선교사세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갈다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잘 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부분들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해요.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먼저 이 부분이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37장 1절 11절 여러분 본문을 아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이 부분이 요셉에게 먼저 마음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꿈에 나올 정도로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데 받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담겨져 있는 그것이 결국은 나오거든요. 이 비유는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낭중지추라고 알죠,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바지는 그 바늘은 결국은 비집고 나온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결국은 나오게 돼요. 요셉에게는 처음부터 이것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말들을 형제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너를 섬긴단 말이냐,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이해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그러나 요셉에게는 처음부터 이것이 담겨져 있었어요. 담겨진 이것이 결국은 총리되어서 전 세계를 쌀장사에서 살리게 되는 축복을 요셉이 누렸잖아요. 바꾸는 역사가 누렸잖아요. 사실 애굽의 모든 토지법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들을 요셉이 누렸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요셉에게 담겨진 것이 이것이었다라는 거. 그래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뭔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했잖아요. 이 말을 했을 때에 이것이 무엇인가가 모세가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이미 들은 이에요.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아니 불신자 왕인 바로 왕은 피제사한다니까 피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었는데 모세는 이미 담겨져 이때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담겨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 피제사가 뭔가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핑계도 대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나는 못 간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댔잖아요. 그런데 그런 핑계를 대고 일들을 말했지만은 여기에 대한 질문은 없었어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이미 80년 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심어진 것, 그게 80년 동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80세 때 어느 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했는데 이걸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담겨져. 우리가 응답받는다 할 때 응답받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보면은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서 누웠어요. 이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은 중요한 언약에 대해서 들었어요. 나시린에 대한 언약을 한나가 가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한나를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언약을 사무엘에게 전달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전달하고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들였어요. 고아처럼 사실은 사무엘은 성전에 들여지게 됐어요. 부모도 없이 성전에 들여지게 됐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찾아갈 때에 제사장 에봇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서 올라갔어요. 단순히 옷을 만들어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언약궤 곁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때부터 일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걸음 속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이미 사무엘에게 뭐가 담겨져 있는가? 그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중요한 것들을 전달합니다. 중요한 것들을 전달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받고 그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을 전달. 어떤 면에서 다윗이 자기가 왕된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다라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때 전달되지 않았나 볼 수 있어요. 결국 이게 담겨지니까 보세요. 13절까지인데 여기에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사무엘의 말이 담겨지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 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 했어요. 담겨진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가는 걸음에 23절에 보면은 사무엘 16장 23절에 보면은 악신이 떠나는 역사들이 이 속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 이 부분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응답도 중요합니다. 응답 이전에 응답 받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게 나타난다는 사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다 망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에게는 담긴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루터기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 앞에 보면은 우시아왕이 죽던 해에 위기를 당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늘 보좌의 문을 보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요,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로 말미암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한 군데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가 담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아서 마지막 제자를 모아놓고 말씀하신 마지막 강단 하나님 나라 감난산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 마가다라빵, 이것이 담겨지니까요 이들이 나가는 걸음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핍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문제 없는 것을 원하는데 아닙니다.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담겨진 이 부분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초대교회는 문제와 핍박을 당할 때 더 복음이
이 사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결과가 드러났어요. 성경 다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부터 본격적으로 핍박들이 일어나잖아요. 4장에도 마찬가지고 6장에 문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실들이 담겨져 있으면 문제는 거의 발판되어지는 거, 오히려 더 문제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더 확산되게 돼 있다는 거. 그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담겨져 있냐, 응답 이전에, 응답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어떻게 응답 받을까 이전에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러면 담긴 것을 가지고 뭐로 연결하느냐,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 여러분 여기 담겨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담겨진 것을 아느냐,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아, 담겨졌다, 담겨지지 않았다 알게 됩니다. 기도로 연결 안 되면은 담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 연결되어지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게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놓고 집중하는 거고요. 기도로 담겨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놓고 집중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좀 더 나아가 24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떠냐? 24시 그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24시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나타나요. 마약 환자들은 24시 중독, 마약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으로 나와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24시 되느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로, 인생의 상태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4시 기도에 연결하고 이 속에서 모든 일과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여기를 뭐로?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의 시작, 영적 서밋의 자리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서밋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미 하는 게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왜 못 누리느냐? 영적 서밋의 자리, 영적 서밋의 시작이 안 되어가지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영적 서밋의 자리, 영적 서밋의 시작이 뭐냐?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모든 현장을 뭐요? 기도로 연결. 그래서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게 영적 서밋의 시작이고 영적 서밋의 자리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보여지느냐? 이게 보여집니다. 세계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보여집니다. 세계 빈 것이 뭡니까? 그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 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가라. 지금 우리가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응답을 찾아낼 부분들입니다. 뭐냐? 세계 현장에 비어 있는 현장들이,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비어있는 현장들이 거의 한 43% 됩니다. 43% 돼요. 이번에 선교대회 때에 그 이 통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거의 많은 선교사들이 대도시 중심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마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선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세계 선교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종족들이 있는데 거의 43%가 비어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고생하면서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물론 그런 사람도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고요.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 전략들도 많이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해외 나가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불러내서 훈련시키고 들여보내고 또 와 있는 이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하고 그래서 세계 선교 현장에 빈 곳을 살려야 합니다. 이게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단체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교회의 빈 곳이 뭐냐? 답부터 말씀해주겠습니다.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나면서 못 끊게 된 자들을 일으켰어요. 그냥 단순히 나면서 못 끊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운명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는 이미 여기에는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오래된 영적인 고질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사마리아가 혼합된 족속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알잖아요. 이미 오래된 고질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땅이 사마리아예요. 여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고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사실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바울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주사익입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 들린 현장. 이 세 현장에 완전히 답을 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많은 현장이 아닙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현장. 여기에 바울은 집중하고 여기에 답을 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었어요. 한마디로 교회의 빈 곳이 뭐냐? 갈수록 교회 안에 영적인 질병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요. 교회는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요. 마지막 현장의 빈 곳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엘리트들을 살려야 합니다. 사실 말은 안 하고 있어서 그렇죠.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엘리트 현장들, 이들을 살리면은 이들의 영향력과 이들의 파급력은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엘리트 현장들을 살려야 되는데 성경 사도 하나만 말할게요. 바울이 누렸던 현장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이 빈 곳을 본 겁니다. 바울이 본 빈 곳이에요. 어딥니까? 이게 바로 회당입니다. 이게 바울이 본 빈 곳이에요. 여기에 바울은 24시 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것 다 갖다 붙였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응답은 말씀 성취 참된 응답이고요. 이렇게 저렇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기도 응답 받는 것이 가장 귀중한 참된 응답이고요. 더더욱이 정말 우리가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내가 제자 되어지고 제자 붙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에 신앙사를 열심히 해놓고 제자와의 만남이 없다? 허상 겁니다. 난 지난주 선교대에 참여하면서 잠시 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사람이 잘해주는 것도 잘해주는 거지만은 정말로 내게 제자가 있느냐? 잠시 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많은 서글퍼지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함께 제자가 있느냐? 이런 제자를 통해서 결국은 세계가 변화되거든요. 그러면 제자는 뭐냐?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 담겨진 것들을 얻으러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연결되어지면은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보게 하세요. 보여집니다. 세계 현장에 빈 곳이 뭐고 교회가 빈 곳이 뭐고 현장에 빈 곳이 뭐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이게 기도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오늘 강단을 펴서 준 응답처럼 되어지는 기도, 기도 안 해도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이 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모든 게 더해지는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산업선교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 붙잡고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응답 준비하시고 또 이 참된 응답을 통해서 귀중한 제자들을 세워주시며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도한 현장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산업성교회가 세계 빈 곳, 교회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붙잡고 기도 속에 누려감으로 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산업성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소원들을 절대 은혜로 붙잡고 새로 시작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산업인들 머리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특별히 어려움당하는 경제 현장에 영적 싸움을 싸울 귀중한 우리 산업성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